다들 들어오고 계신 건가?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지금 브금을 틀어주셨는데, 아, 춤을 먼저 불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여름이와 아리따운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소원을 빌고 불도록 할게요. 어떡해, 너무 오랜만이에요. 혼자 하는 브이라이브. 어떻게 하면 좋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생일 케이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줄 수 없게 너무 예쁜 케이크거든요.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답니다. 이 케이크는 이따가 뭔가 혼자 해치기 아까워서 멤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먼지 묻으니까 넣어둬야 될것 같아요. 제 옷이 털이 날려요, 오늘. 다들 뭐 하고 계신가요? 오늘 금요일이어서 퇴근하고 계신가 지금? 아까 차 엄청 막히던데. 제가 고이 모셔서 나경이에게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이는 케이크 그 가운데를 먹는 걸참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 아, 됐다. 다들 뭐 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 엄청 많이 해줘. 소원, 전 이것저것 많이 빌었어요. 냠냠이 오늘 미역국 먹었어. 오늘 미역국 아직 못 먹었어요. 이따 먹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엄마가 연락 와가지고 옆에서 옆에다 두고 미역국도 끓여서 먹이고 싶은데 못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오늘 진짜 행복한 하루 보내라. 엄마랑 그런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 아빠한테 나 이렇게 예쁘게 낳아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해주시는 미역국이 최고죠. 감사합니다. 맞아. 저 단발됐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얼마 만에 단발이야? 저 데뷔했을 때 앞머리 있는 단발이었다가, 그 다음에, 두근두근 때 이제 앞머리 없는 단발이었다가, 럭밤 때 조금
긴 단발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단발 막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이거 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엄청 많이 길었었죠. 근데 확 잘랐습니다. 단발 예뻐요.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캡틴 생초. 땡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우리가 컴백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플로버 분들은 알겠죠? 하지만 지금 처음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야. 그냥 심심해서 켜본 분들. 저는 프로미스 나인의 세롬이라고 하는데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프로미스 나인이 1월 17일에 컴백을 합니다. 4개월 만에 아주 빠르게 준비를 해서 나와요. 아주 좋죠? 저도 좋습니다. 저는 일을 안 해서 이제 쉬는 것보다 당연히 다른 장단점이 있지만 일을 하면서 차라리 힘들고 바쁘고 그런 게 훨씬 행복해요. 여친 이 컨셉? 그거는 지원이만 완벽하게 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여친 이 컨셉은. 누구지? 멤버인가? 내가 브이라이브 할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사람이 멤버밖에 없는데? 소원 또 빌어야겠네. 아까 진심 가득 담아서 빌었는데. 그럼 나를 위한 빌어봐봐. 다영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올해는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아니 언니를 위해 빌어. Promise 나인 제발 잘 되기를 더 많이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 그냥 얼굴 좀 비춰봐. 아, 나 오늘 괜찮아? 오, 완전 너무 예쁜데? 안녕 팔로워. 아니야. 아 진짜 오랜만이다. 언제 준비했대? 그런 게 있어. 아 여러분, 한양은 어쩔 수 없는 짤꿍인가 봐요. 뚜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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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옹이 아 진짜 너무 고마워 하냐. 혼자니까 어색하지. 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소개했어. 안녕하세요. 하고 있었어. 진짜 한양 뭐해 지금? 쉬어?
나 지금 여행용 기타 치다가. 아, 진짜? 아, 시작했다! 달려왔잖아! 케이크, 케이크 하고! 아, 너무 웃겨. 아마 한양 들어오기 전과 후에 내 텐션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아. 진짜? 응. 똑똑똑한 순간. 아니 지금 다른 멤버도 다 있잖아. 네,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봐라.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근데? 아직. 그러면... 아, 지금 알게 됐네. 뭐 네, 바쁘게 하고 있어가지고. 짠! 한번 쳐주러. 이거 소리가 어떻게 들려? 아 인이어로만 들려? 아니 이거 밖으로도 소리가 나? 밖으로도 들리긴 하거든? 근데 막 크게 들리진 않아. 우선 우와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이거 하냐고 거기다가 자랑했잖아. 리버스. 어, 맞아. 자랑했지롱. 오, 잘 안 들리지? 들리긴 들려. 나도 들어보면 안 돼? 진짜? 어떻게 들리나? 자, 언니를 위해 쳐줄게. 나 만들어? 어, 언니를 위한 그 아, 아, 또 누구야? 아, 언니를 위한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아, 누구야? 아, 누구야? 아, 에이. 요정구두. 야 나는 옷 갈아입고 왔는데. 공사했네. 해피 버스데이. 그럼 다시 해야겠네. 아, 다시 해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 먹었어. 야, 내가 먹게. 한양이 준비해줬어. 구황이 또 있어. 아, 어, 그치. 아, 다른 케이크 또 있어? 내 언니를 위해. 나 기타 쳐주고 있었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이거 보이면 안 돼. 아, 뭐야 너? 나 대왕이다. 야, 너 승부를 이렇게 하니? 아,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보면 진짜 혼란할 것 같아. 도대체 뭘 하길래. 이거 보이면 안 되는데. 뭘 하길래 이런 거 끼나. 야, 나 진짜 다 빼고. 전, 아, 이거 안 됐다. 그거 뭐. 아니. 아, 뭐야. 이거 보여주고 싶어. 아, 엄청 보이지. 언니 이거 듣고 있어? 응. 대박이다. 소리 진짜. 언니 장미 신기하다. 유행가 알아? 아니? 그거 장미여관 건가? 아니. 아닐걸? 어, 그, 리오님.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진짜 뭔가 뽑아낸 소리야. 소리가. 그리고, 진짜 신기하다. 일렉? 아니, 일렉이래. 그, 쬐꼬지만 스피커로. 어, 스피커로. 어. 스피커를 한 번도 연결 안 해봤어. 예쁘다 시원아. 뭐야 둘이 지금 데이트하는 건데 우리 방에 온 거 같은데 들려? 엄청 작게 들려. 아, 아 신기해. 들어봐. 기타 소리를 뽑아낸 소리가 들려. 아 이거야? 알지. 아, 좋지. 이거 밤에도 칠 수 있어. 그니까. 그게 포인트구만. 밤에 이렇게 쳐도 소리 나. 댓글에 뭔가 내가 생각하는 컨셉이랑 다른데. 에이. 고마워냐. 언니를 위해. 감동이야. 너무 고마워. 언니 생일인데 뭐 하고 싶어? 뭔가 다르대. 오늘 하고 싶은 다 하자. 나 오늘. 아.
수은 말해봐. 오케이, 혹시... 퇴근해. 진짜? 네. 잘했다. 지선이가 나 퇴근시켜준다. 내가 책임진다. 노을랑이 귀엽지. 진짜 귀엽지. 대박. 이게 왜 있어?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엽다. 이 술떡처럼 생겼다. 아. 아, 미안해, 여름아. 여름이 치고는 털이 많은데? 여름이 털 쪘을 때를 모르는 거야, 지금? 근데 살짝 비숑만큼 있긴 해. 아, 야. 안 챙겨줘. 아, 미안, 안 먹을래. 자, 해줄게. 여름이가 꽃에 힘을 합치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야야야, 이때. 아, 진짜 웃겨. 얘기로 하게 됐어. 안 나오나? 아, 나온다, 이제. 봐봐, 이소야. 웃겼다, 일러버. 블로버, 나 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오늘. 진짜? 응.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해줘 봐봐. 야, 아무래도 저의 데이트 오고 싶어. 아니야. 축하해요. 무슨 소리야. 아니야. 자, 자, 자. 오래가. 자, 덕담 한마디씩 해봐봐. 봐봐. 덕담 오래가. 22년에서 우리 오래가. 몇 년, 아, 몇 년째지? 우리 4년차. 4년차. 아, 연차로는 5년차다. 우리 연말에 만났잖아. 추울 때. 아니야? 딱 이맘때쯤 만났어. 기억하는 거 너무 열받아. 맞아? 우리 근데 썸을 꽤 오래 탔잖아. 어, 썸을 고등학생 때 진짜 오래 탔고. 인사하면서 복도에서 은근슬쩍. 약간 이렇게 인사하고. 어, 고개 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 가라, 쉬어라. 푹 쉬어. 또 오래 쉬어야 될 텐데 좀 오케이. 그냥 자. 자려고. 둘이 침대 공유했어. 둘이? 어. 아 진짜? 여기 퀸 사이즈네. 우린 싱글이야. 진짜? 싱글 사이즈인데 뭐 있었는데. 우리 전 사이즈 제일 중요해. 쉬었나고 조심해라요. 안녕 얘들아. 잘 가. 난 딱 5분만 더 있다. 어, 안녕. 또 쉬고 싶을 텐데. 아니 나 사실 놀고 싶은데. 아유. 언니 생일이니까 플로버가 언니랑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어. 아 진짜? 아닐 거야. 플로버 다 좋을 거야 와서. 플로버 여기 어딘지 진짜 궁금해하시네. 응, 궁금해할 것 같아. 궁금해하지 마. 알려줄 수 없거든. 언젠가 알게 될 텐데 뭐. 다 플로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맞아. 좀만 기다려봐. 언니 누가 일바로 축하해줬어? 일바로? 응. 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아닌 것 같아. 나 운동하다가 내 기억엔 서연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운동하다가 12시 넘은 걸 몰랐어. 근데 12시 넘은 걸 이러고 연락했어. 근데 나 별 내용 없이 연락만 했잖아. 맞아. 맞아. 서연이가 첫 번째로 연락 왔어요. 2분에. 너 사 0000 시에는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 아 미안해. 내가 꼭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멤버들은 아무도 연락 안 오고 제 지인들이 이제 시간 딱 맞춰서. 시간 딱 맞춰서. 언니 친구들 너무 귀엽다. 귀엽지. 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보내려고.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귀엽지 않아? 진짜 저 오래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도 연락 오고, 중학교 친구도 연락 오고, 고등학교 친구도 연락 왔어요. 대학교 친구도 연락 오고. 너무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연락해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연락 오면 되게 기분 좋죠. 뭔가 생일을 핑계삼아 안부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난 매일매일 연락하는 것보다 오랜만에 맞아. 연락하는 게 좋아. 나도 연락하는 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가끔씩 진짜 궁금할 때 한 번씩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맞아. 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맞아. 생일 축하해! 이제 갈라고? 어떻게 알았어? 원래 갈 수가 아니야. 가서 안녕, 자고 불러봐. 있어. 생일 많이 축하해 주세요. 태어나줘서 고맙대. 아, 언니 인싸래. 나 인싸야? 응. 친구한테 카톡 왔어. 아, 인싸래. 나 완전 미안해. 에어팟 폭발했대. 미안해요. 그만큼 축하한다는 뜻이지. 맞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언니 이따가 숙소에서 내가 세레나데 불러줄게. 아, 또 못 자겠네. 미안해. 아, 너 한번 붙잡히면 못 자는 거야. 밤새도록 또 얘기해야지. 안녕, 불러봐. 빠빠룽. 생일 많이 축하해주세요. 빠빠이. 미안해. 너무 사랑해서 그래. 잘 가. 안녕. 아, 잘 가. 생일 축하해. 아, 행복했다. 안녕. 안녕. 아, 그냥 가발이 아, 안녕히 계세요. 한이야, 고마워, 진짜. 아. 아, 너무 행복했어요. 해줄게. 아. 사랑해! 사랑해! 아, 진짜. 아, 나 집착하는 사람 싫은데. 아. 우리 멤버들은 날 너무 잘 알아. 괜히 저렇게 툴툴대고 하면서 막 일부러 와준 거야. 오늘 완전 케이크 파티다. 이거 멤버들이랑 다 먹어야지. 저희가 케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 방송 이제 활동 시작하면은 진짜 그냥 먹고 싶어서 무슨 날이 아닌데도 케이크 한 판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먹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이것도 아주 한 번에 다 먹을 것 같아. 아 맞아 이거 봉지 이거는 제가 여기 도착했는데 매니저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세롬 적어가지고 근데 저도 맞아 이거를 같이 뭔지 봐보려고 엄청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진짜 안 보고 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구나. 아아 나는 뭔가 했네. 비건 빵을 저한테 주겠다고 매니저님이 그랬는데 완전 한가득 들었어요. 비건 빵이. 우와 맛있겠다. 오 맛있겠는데? 제가 사실 아침에 약간 과식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과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었단 말이죠. 생일날에는 또 오래 살라는 그런 의미로 면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수를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 진짜 이른 아침에
10시? 조금 넘어서 먹었나? 그때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저녁 때까지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다가 이제 좀 소화가 돼서 뭔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와 근데 육수 맛있겠다.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빵떡? 안에 콩도 들어있고. 완전 내가 상상한 그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내 스타일인데? 우와. 이거는 빵보다는 완전 떡이다. 여러분, 저랑 같이 저녁을 골라줄래요? 뭔가 아침에 국수를 먹어서 막 그런 무거운 반 느낌은 말고 이런 가벼운 걸 먹고 싶은데 회 같은 거. 초밥 먹을까요? 초밥? 쌀국수도 괜찮다. 근데 국물을 먹었어가지고. 그쵸? 저 육회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내가 찾아서 먹어본 적이 없어. 뭔가 저는 그 모르겠어. 그 뭔가 징그러워. 육회는 먹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 초밥 괜찮죠? 초밥 뭐 먹을까? 여기가 쿠팡이츠 들어왔어요 지금. 저는 꼭 시키기 전에 리뷰를 보거든요. 맛있는지 한번 볼게요. 장어덮밥 맛있겠다. 갑자기 확 먹고 싶어지네. 꼬르륵 소리 들었어요. 그래. 아침을 너무 일찍 먹고 지금 공복이 너무 길긴 해. 내가 원하는 스시를 내 맘대로. 난 이런 게 좋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담는 거. 그러면 일단 광어. 기본적인 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꼬르륵 들렸어요? 들렸어요? 꼬로로미. 아, 왜 들어? 왜 내 꼬로로 들어? 밥 먹을 거야. 아, 진짜. 타코와사비 좋아요. 광어랑 교코. 포토마키, 성게알. 맛있겠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좋았어. 좋았어. 배달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걸리려나?
아, 맛있겠다. 이렇게 시켰어요. 1시간 30분? 지금 조금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저 오늘 아침, 아, 오늘 잠이 안 와가지고 5시 반인가? 그때 깨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요. 아빠가 이거 보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꼬로롬이 배고파요. 이렇게 왔어요. 보고 있다고 저한테 캡처해서 보냈네요. 뭔 얘기했지? 아, 맞아.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왜 잠이 안 왔지? 설레서 잠이 안 왔나? 생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언제 7시였나? 그때쯤 이버스에 들어가서 팬분들이 축하해 주신 거 보고 답글 진짜 많이 달았어요. 다들 봤나? 저 답글 짱 많이 달았는데 오늘. 아, 왜 다 장인어른이래? 당신 누구예요? 왜 장인어른이에요? 티죠? 아유, 우리 플로버 마음이 예뻐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네. 티저 에피소드는 티저 지금 사진이랑 영상이 떴죠. 그 가죽 자켓, 아, 핑크색 그 원피스 입은 날에 진짜 정말 추웠어요. 그 정도? 뭔가 편하게 얘기했다가는 너무 얘기를 해버릴 것 같아. 아, 그리고 맞아.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이번에 앨범에 들어가는 포카 있잖아요. 제가 플로버분들은 아시겠지만 셀카를 정말 못 찍어요. 멤버들한테 욕먹을 정도로, 막 혼날 정도로. 그럴 거면 진심으로 그냥 발에다가 핸드폰 끼고 찍으라고, 막 그 정도로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포카용 셀카를 찍는데 진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찍었어요. 기대해도 될 거야. 왜냐면 멤버들이 제 이번 셀카 보고 와, 진짜 언니 셀카 진짜 많이 늘었다,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나 너무 지금 설레요. 플로버한테 그거 보여줄 생각에. 포카에 안 들어가는 사진 보여줘도 되나? 보여줘도 돼요? 포카에 안 들어가는 사진 아직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아직까지는. 아무튼 기대해줘요.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있을까? 사실 이번에 공백기라고 느껴지는 그게 크게 없었어요. 활동 끝나고 나서 채널 9 촬영도 되게 꾸준히 했고, 그리고 음반 끝난 이후로 컨텐츠가 계속 나가고 있어서 우리도 계속 다시 준비하고 일을 하느라고 뭔가 큰 공백기를 못 느끼고
바뀌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서. 제 포카 진짜 이번에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거든요. 이게 셀카도 찍으니까 늘더라고요. 옛날에는 옛날 거 보면은 진짜 나도 저거를 왜 냈을까? 저거를 왜 하겠다고 냈을까? 왜 내가 얼굴을 저렇게 썼을까? 정말 후회되는 사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나고 그렇게 못 찍는 것도 나고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었어. 돌아가도 난 그렇게 찍었을 것 같아. 아니 예쁘다고요? 너무 고맙다. 내일 이거 내일 예쁘죠? 이번에 진짜 내일 예쁜 게 이거 플래시 터트리면 엄청 예쁘게 나와요. 내일 이번 안무도 빨리 보여주고 싶다. 궁금해요. 플로버가 과연 만족해 할 건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앨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그쵸, 그쵸. 잠깐만, 잠깐만. 앞으로 채널 9 재미있나요? 앞으로 채널 9 재밌을 거예요. 아주 재밌게 촬영을 마쳤습니다. 채널 9 촬영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우리도 되게 재밌어서 항상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 진짜 빨리 17일 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재밌죠, 그쵸? 근데 오늘 점이 많이 찍혀있어. 점이 여기랑 여기 세 개 찍혀있나? 세 개 끝인가? 이거 점인가? 여기 또 점인 것 같기도 하고. 찍어주셨어요. 12시 에피소드? 12시 에피소드? 멤버들이 요즘 많이 다들 바쁘고 그래서 사실 멤버들이 연락이 잘 왔어요. 그리고 너무 지연이는 저한테도 자기가 먹고 싶은 치킨을 보냈답니다. 선물이라고. 언니 생일 축하해. 언니도 언니 취향은 상관없어. 오로지 내 입맛으로 간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귀염둥아 같이 먹자. 나도 잘 부탁해. 막딩아 막내라서 고생이 많다 하트 이렇게 보냈는데 일십 당했어요. 근데
저도 많이 일식을 해가지고 사실 타격이 없어요. 괜히 말해본 거예요. 나경이 오늘 낮에 만나기 전에 염염이 생일 축하해. 좋았어요. 그리고 아 지금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친구들 연락이 많이 와서 엄청 섞여 있어. 애들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아 전이가 제일 길게 보내줬어요. 귀요미 언니가 있어서 감사해. 리더라는 자리가 무겁고 부담스러울 텐데 힘든 내색 없이 해내는 언니를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매번 고맙고 미안하다 언니.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게 올해는 내가 도움이 많이 됐음 좋겠 점점점 웃음 웃음 다 점점 그래서 제가 답장을 또 잘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뭔가 훈훈하다. 음성 지원대요? 채영이는 저한테 티를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마움도 표현해주고 한참 고민하다 고른 게 티셔츠라고. 근데 저는 선물은 약간 완전 실용성이 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잘 쓰고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는 너무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챙이가 자꾸 좋은 선물 못해줘서 미안해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더 미안한 거예요. 동생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게. 그래서 마지막에 채영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서로 생일에 차 한 대씩 뽑아주자 사랑해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 카톡으로 이제 그 선물 보내면은 메시지 이렇게 한 줄 남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라 적은 줄 알아요? 늘 새로워 새로마 하트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새로워 새로마 뭐냐고 미치겠다 진짜 이랬더니까 플로버스트로 적어봤대요. 옛날에 제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들고 응원하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에 항상 늘 새로워 새로마 이게 있었는데 아마도 그거를 생각하고 쓴 게 아닐까. 우리 애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마음이 다들 너무 예뻐. 진짜. 그리고 오늘 샵에서 세정이를 만났는데 뭔가 어색하다. 저랑 아는 사이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그런 막 친한 친구 막 이런 게 아니어서 약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되게 항상 밝게 인사를 해줘요. 그래서 아 막 안녕하세요 안녕 막 이렇게 눈맞이 이렇게 하는데 아 막 이러면서 생일 너무 축하한다고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진심 가득 담아서 축하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어요.
성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털털한 것 같아. 네. 대신 감사하다고 플로버가. 아유, 세정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네. 어색한 건 아닌데, 아니야, 어색한 것 같아. 제가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사실, 처음에 세정이를 알게 된 것도 먼저 다가와줬는데, 제가 진짜 낯쟁이에요, 낯쟁이. 완전 낯가림 가득한 사람이어서, 늘 상대방의 그, 만큼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마음은 막 엄청 나도 막,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오늘 근데 진짜로 오늘 진짜 행복한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계속 어딜 가나 생일 축하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생일날에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히려 집에 만약에 있었다면은 엄마의 그 따뜻한 밥상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 그것도 진짜 행복하겠지만 그렇게 밥 먹고, 아니야? 그것도 사실 행복하긴 해. 근데 일하는 게 좋잖아요, 노는 것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저는 낯가리는데, 아, 몰라. 나도 내 성격을 모르겠어. 낯가리는데, 뭐 어쩔 때는 또그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안 그렇고, 되게 낯가리는 사람이고 되게 혼자 있을 것 같은데, 또 막상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싫어요. 막 사람 만나고 싶고 나가고 싶고. 나도 날 모르겠어. 무슨 아이인지 알아가고 있어요. 지원이 고구마 피자는 무슨 얘기예요? 지원이가 고구마 피자를 먹었다는 건 알아. 근데 무슨 얘기지? 맞아, 선택적인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저 진짜 인프피로 오래 살았잖아요. 플러버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미티아이가 바뀌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플러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인프피긴 인프피인데 인프피가 아니야. 뭐지? 모르겠어. 나도 날잘 모르겠어. 아, 같이 먹은 줄 알았다고, 고구마 피자를. 아, 같이 먹진 않았는데, 고구마 피자가 지원이가 먹고 많이 남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를 하영이랑 같이? 다음 날인가? 같이 먹었어요. 저녁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거 조금 먹고. 저 문명특급 안 나왔어요. 근데 애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보고 싶다. 그랬답니다.
배달 아까 전에 시켰을 때 40분 걸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40분 남았다고. 그래서 아직 좀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2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22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많죠. 일단은 컴백을 자주 하고 플로버분들을 직접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자주. 콘서트도 너무 하고 싶고, 저는 이번에 위버스콘 했잖아요. 위버스콘 하고 나서 제가 위버스에다 글도 올렸는데 진짜로 우리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게 마음속에 늘 있었지만 막 역까지 지금 차올랐어. 너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래서 이번에 꼭 콘서트를 할수 있게끔 합시다. 플러브 오늘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다들 진짜 고마웠어요. 중간에 와준 멤버들은 이제 이거를 꺾겠지만 너무 고맙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오래오래 생일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쵸, 진짜. 단독 콘서트 하고 싶다. 팬미팅도.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흘러봐.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이제 또 가야 할 때가 와서, 저희 뭐 하고 있어요? 궁금하죠? 그러면 좀만 기다려줘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매년 너무너무 고맙고, 플로우 덕분에 저는 항상 행복해요. 진심으로. 아쉽다, 막상 갈라니까. 암튼, 엽떡 그 먹방도 진짜 내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때 못했는데,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편하게 밥 먹으면서 브이라이브로 찾아올게요. 제가 저번 컴백 때? 컴백 시작할 때 브이라이브인가? 그때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단체로 뭐 먹방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근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근데 플로브한테 얘기한 거여서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었거든요. 단체가 힘들다면 유닛이나 아니면 혼자라도 언젠가 꼭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봐줘서 고마워요. 우리 50분 넘게 했다. 진짜 끝고양. 빠잉. 잘 자요, 블로버.